흐렸던 하늘이 맑게 갰습니다. 오늘 오후 서강대교 이렇게 파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햇살이 비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날은 갈수록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일과 금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1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높겠고요. 주말 아침 기온 5도, 한낮 기온 16도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밤사이 일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의 최저기온 2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가 1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